413페이지 저당권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의의는 간단합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요. 설정 등기람으로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죠? 저당권인데 2번에서 근대 저당권의 특질이 나와요. 요거는요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오는데 오늘만 제가 다음에 설명 안 드리고 오늘만 재미로 지적 호기심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근대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면 독일의 저당 제도를 말합니다. 독일의 저당 제도. 독일의 저당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은 저당권을 거래를 합니다. 근데 독일은 저당권을 거래한다라는 말은 뭐 한다는 얘기냐면 증권으로 만들어서 거래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한번 결정된 순위는 변하지 않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얘네는 순위 확정의 원칙을 취하고요. 또 저당권을 거래한다는 말은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독립의 원칙이에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죠. 1순위가 없어지면 2순위가 뭐죠? 1순위로 올라가죠. 순위 승진의 원칙이고 우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는 뭘 취하죠? 부종성을 취하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저당권은 독일과 달리 뭐가 확보되어 있지 않냐면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개소리냐 이게 이런 겁니다. 재밌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에요. 갑이라는 독일놈이 독일놈이 독일은 독일 사람마다 독일놈이 어울리죠. 그죠? 독일놈이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산면은 이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등기소에 가서 이 건물에다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해요. 뭣도 안 하고요. 돈도 안 빌리고. 이게 뭐죠? 독립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이거를 증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뭐예요? 팔아버려요. 그럼 팔아버리면 이 저당권 설정에서 하면 갑은 건물을 구입한 자금을 대부분 다 회수를 해요.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누가 이 저당권을 돈 주고 사느냐.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를 설정해 달라요. 근데 저는 건물이 없어. 그럼 얘한테 가서 저당권을 사가지고 뭐예요? 담보 설정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갑은 어떤 특징이냐면 건물 구입 자금을 다 회수를 하는데 빚이 없어요. 갑이 빚진 게 아니라 사서 대출받은 사람이 빚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자금을 회수할 때 뭘 해야 돼요? 대출을 받으면은 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뭐가 남아요? 빚, 채무가 남는데 요 저당권 유통수 확보되어 있는 독일은 그 건물 구입 자금을 대부분 다 뭐 하면서요? 회수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채무, 빚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갑은 건물을 뭐죠? 계속해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돈도 들이지 않고. 이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주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그러면 이게 갑이 팔아버리면 누군지 모를 사람이 요거를 담보로 해서 뭘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지 모를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이 건물은 뭐가 돼요? 경매가 되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돈을 다 회수를 하긴 하지만 이 건물은 뭐요? 언제든지 하시라도 뭐죠? 경매가 될 건물이니까 지 살 집이면 이 짓 안 하겠죠. 그럼 뭐하러 이 짓을 하느냐? 임대업을 하는 거죠. 임대업. 이런 식으로 건물을 사가지고 뭘 해요? 임대를 해요. 그럼 또 의문이 들어요. 아 그러면 세입자들은 피해보는 거 아니냐? 안 본다. 왜? 얘네들은 뭐예요? 깔세니까.
깔세니까. 어차피 이게 만약에 경매가 돼가지고 경납받은 사람도 뭐 하려고요? 임대하려고 경납받으니까 뭐 세입자들은 뭐예요? 집주인만 바뀔 뿐이지 그냥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보증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제도가 많이 뭐죠? 쓰이고 있어요. 그죠? 이걸 뭐예요? 저당권의 유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우리나라는 못하죠. 왜요? 우리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죠?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세권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본 건데 이제 건물을 입쳐요. 빌딩을 져가지고 이 사람은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한의사인데 이 인간은 임대라는 게 아니라 각 건물을 전세를 줘요.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전세권을. 그럼 전세권을 설정해주면은 이 건물의 신축 자금을 다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하는 대신 뭐가 없어요? 빚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안 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건물을 짓더라고. 전세권 이용해서. 그러면 뭐, 이게 뭐냐?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서 주고 나서 관리비를 좀 비싸게 받더라고. 관리비. 그래서 요 각 관리비에서 뭐죠? 자기가 뭐죠? 수익을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사람이 얘도 아니구나. 빌딩이 다섯 개가 있어요. 전국에. 근데 빌딩도 어떻게 짓냐면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 딱 보면 와 할 정도로 삐까뻔쩍해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로 들어오는 업자들이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들어오더라고. 저기 SK니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관리비가 비싸도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다섯 개 가지고 그 돈도 안 들었잖아요. 다 회수했으니까 그죠? 실제로는 뭐죠? 월 3억인가? 월 3억씩 벌더라고요. 자부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나라는 뭐죠?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얘네는 뭐죠? 저당권을 유통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저당권 유통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비슷한 거 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건 다른 거예요.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는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K라는 은행에서 뭘 받았냐면 대출을 받고요. 갑소 A 건물에다가 저당권 근저당을 설정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은행이 IMF 때 망하더란 말이죠. 왜 망하냐면 요 부동산 담보 대출은 상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뭐가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뭐죠? 은행이 뭐죠? 다 망했죠. 뭐 좋은 은행 다 망했어요. 그죠? 그러는 바람 요 문제 때문에 요 은행이 요 대출해준 채권과 저당권을 한꺼번에 저당권 유동화 주식회사에다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하면 요 저당권 유동화 주식회사가 은행에다가 뭘 줘요? 돈을 주니까 10년 상환으로 대출해줬지만 바로 은행이 뭐하게 돼요? 회수를 할 수 있고요. 요 저당권 유동화 주식회사 이것을 증권으로 만들어가지고 투자신탁회사에다가 뭐예요?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당권의 유통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당권 유통성은 채권도 없이 뭐만 파는 거예요? 저당권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파는 거죠. 이건 부정성에 부합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당권 유통성과 상관이 없는 제도니까 두 가지 가지고 뭐죠? 헷갈려하지 마시고 우리 현행법상 뭐만은 거래할 수 없어요? 저당권만은 따로 되어서 거래할 수는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죠, 그죠? 네, 다음 이 시험에 안 내기 때문에 다음에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면 갭 투자라 그러잖아요, 지금 요새. 그죠? 갭 투자라 그래 가지고 나쁜 놈 막 이런 데 비난하는데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뭐 꽤 능력인 거죠 뭐. 근데 만약에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깡통 전세 집이 됐다. 아 그건 자기들의 책임질 문제, 국가가 보호할 문제는 아닌 거고 이제 항상 뭐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진짜 싫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대출 규제를 하죠. 이거 진짜 나쁜 짓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대출을 규제를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집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출을 규제하면 현금 돈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욱더 빈부 차이가 심해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대출을 규제해버리면 돈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돈 없는 사람은 대출도 못 받으니까 부동산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눈 뜨고 가만히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뭐죠?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죠? 수익을 챙겨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규제 정책이 서민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뭐죠? 양극화를 양성하는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 반포에서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게 뭐 엄청난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만 하면 로또 몇 억씩 번다. 근데 제가 기억은 정확히 하는데 아마 이 아파트가 15억쯤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가 15억쯤. 근데 15억도 싸다. 그냥 5억, 6억이다. 그죠? 그러니까 막 과열되니까 정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안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유는 뭐예요? 너무 과열 양상을 피고 있으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15억 현금 있는 사람만 사란 얘기잖아요. 이 아파트는 분명히 분양받으면 무조건 가격이 뭐죠? 오르고 피가 붙는 아파트인데 피가 붙는 아파트는 돈 있는 사람만 구입하고 돈 없는 사람 뭐죠? 구입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그래도 막 과잉하니까 다음 주에 뭐라고 발표하냐면 만약에 돈도 없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억 페널티를 내겠다. 1억 과징금을 내리겠다라고 또 발표를 해요. 이유는 뭐라고요? 너무 과열돼서. 그렇지만 무슨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끼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발표를 해야 돼요? 중도금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야죠. 그래야 돈 없는 사람도 그 이익이 되는 아파트를 뭐 할 수 있어요? 분양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뭐요? 소득을 챙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경쟁률이 막 1000대1 막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못 사요? 돈 있는 놈들이 못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놈들이 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지 결국은 과잉을 해소하게 대출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피지 않습니다. 아까 법도 그 말했잖아요. 그죠? 법도 무슨 뭐 아까 뭐 20분의 1을 뭐 초과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있는 사람 편이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막 보다 보면 막 열불 나 막.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왜 그게 넘어가지?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정부 태도라면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은 오르지도 않을 미분양 아파트들이랑 사는 얘기잖아요. 오르지 않을 아파트들은 뭐예요? 무이자로 대출해 주잖아. 그런 거나 사는 얘기예요. 아 근데 이런 거를 누가 비판해 줘야 되냐면 기자들이 비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자들이 그럴 능력이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갭투자 비난할 문제 아닙니다. 결국은 뭐 뭐라 그래도 꼭 뭐라 넣어요. 많은 대출을 얻어서 갭투자하면 결론이 뭐예요? 망할 거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돈 없으면서 네가 왜 껴드냐 한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이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댓글 보면은 나가 뒤져라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있는 사람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지금 매몰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규제 만약에 이게 이런 얘기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은행을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신용도가 좋고 돈이 많으면 이자가 싸죠.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신용도가 낮고 돈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지 신용도도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은 대출을 안 받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자 싸고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자가 비싸죠. 이것도 결국 뭐예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은행 대출도 뭐죠? 쉽게 받을 수 있고 저리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대출도 못 갖고 대출을 받더라도 뭐죠? 이자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 뭐예요? 양극화가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용도가 적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국가가 무슨 뭐 돈을 뭐 누구한테 보조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사람도 뭐예요?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죠? 저리로, 오히려 없을수록 저리로, 그죠? 가난할수록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특수은행을 만들어서 해야. 햇살론 같은 것도 결국 뭐냐면, 햇살론 같은 것도 물론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거기서 다또 걸리거든. 은행에서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햇살론 받으려면 은행 가야 돼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다 걸러.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뭐예요? 또 다른 장벽이 돼요. 차라리 뭐예요? 그냥 특수은행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뭐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제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거 공산당 막 이런 공산당.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414페이지 저당권의 법적 성질이 나오죠. 특집 가 약정담보물권이다. 나 타물권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뭘 설정할 수 없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다 배당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면제적 효력이 있고요. 라 물론 뭐죠? 담보물권이고 이에서 통일성에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의 성립이 나와요.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빌려줘서 갑이 채무자고 을이 뭐냐면 채권자예요. 자 일단 우리가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니까 설정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설정계약은 누구하고 하냐면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만나서 설정계약을 하고요. 설정계약을 하고 등기함으로써 뭐가 성립하죠? 저당권이 성립하게 돼요.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요.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뭐예요? 쫓아가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뭐예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대출받고 제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채무자가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데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제 친구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면 제3자가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인 거고 이 사람이 뭐죠? 물상보증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한다. 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여야 한다. X.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뭐죠? 제3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교재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일단 오늘은 하나만 볼 건데 1995년도 판례예요. 자 여기입니다. 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뭐냐면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한번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같은 사람이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항상 무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할 수가 있어요. 요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판례 사실 확인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사건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로부터 계약금도 받았고 중도금도 받았는데 그지 같은 놈이 잔금을 안 줘요.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잔금 안 주세요? 그랬더니 을이 돈이 없대요. 남 얘기하듯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죠? 그래서 감히 깜짝 놀라서, 아니, 돈 없는데 왜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글쎄 말이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땅 팔 때는 다 뭐가요? 돈이 필요해서 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히 어떻게 해요? 퍽퍽하는데, 우리 한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아유, 제가 돈도 없이 땅 사서 죄송한데요. 다행히 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한테 팔면 병으로부터 매매대금 받으면 제가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빨리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병이 저를 못 믿어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등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죠. 그죠? 갑은 딜레마인 거죠. 잔금을 빨리 받고 싶다는 욕심도 있고, 근데 문제는 등기 줬다 이놈이 팔고 돈 받고 튀어버리면 완전히 갑만 뭐죠? 막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잔금을 피담보 채권을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안전할 텐데, 문제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이프 앞으로 부부입니다. 그죠? 그죠? 와이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이해되시죠? 채권자 누굽니까? 갑이잖아요. 그죠? 와이프 앞으로 뭐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 뭐죠?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요놈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갑이 다행이다 싶어서 와이프 앞에 설정된 저당권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했더니 누가 난리가 났어요? 병이 난리가 난 거죠. 병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잔금을 받을 채권자는 누구예요? 갑이고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정이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이 불일치됐으니까 요 등기는 뭐죠? 무효다라고 병이 뭐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요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판례. 95년도 판례입니다.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 부수성이란 말이 뭐예요? 부정성, 수반성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부수성이 와요.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다시 말하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뭐죠?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 채권 남벌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라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첫 번째 건은 갑과 을과 정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돼요? 합의가 존재하는 거죠. 합의했죠? 합의했겠죠? 그죠? 합의했었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나아가 제3자가 그 채권에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뭐죠? 유효하다. 두 번째 요건 뭐죠? 제3자가 실질적 의미의 뭐인 경우에 채권자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한 얘기죠.
자, 지금 악과정이 부부죠. 그죠? 부부 얘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혼하면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그때 네 돈 달라는 얘기예요? 내 돈 달라는 얘기예요? 재산 분할. 내 돈 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거이기도 한 거예요? 부인 거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간만 잔금에 대한 채권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도 채권자인 거예요? 부인도 채권자인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병은 실질적 의미의 뭐예요? 채권인 거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경매는 뭐죠?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두 번째 판례 나중에 할 거고 넘겨보시면 등기가 나옵니다. 등기상 뭐 볼 거 없죠. 그죠? 공시법 내용이고 나번 등기 관련 문제 가지고 등기가 뭐가 됐어요?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가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죠.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 말소가 불법이라는 말은 말소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아직 뭐 된 게 아니에요? 소멸된 것이 아니니까 저당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죠?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판례인데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이 돼요.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다시 말하면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아직 뭐 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은 한 푼도 돈을 못 받았겠죠?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젠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우측에 두시면 무효등기 유형 할 수 있다 정도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을 객체해가지고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그죠?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객체가 되네요. 그죠?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라는 말은 저당권은 어디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다. X.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뭐에 대해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뭐에 대해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4번 피담보 채권에서 가번 제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고요. 미래 채권도 상관이 없고요.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설명드릴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2번 저당권의 특산 성립해서 1번 임차지상 건물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 저당권이 나오죠. 요거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토지 임차인이고요.
자신의 임차권을 근거로 해서 갑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 건 거죠? 임차인 거죠. 다시 말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임차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차임을 안 줘요. 그러면 갑은 요 연체 차임을 이유로 을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뭐 할 수 있냐면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임대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뭐예요?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입니다. 개념인데. 자, 주의하실 것은 법정 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겠어요? 설정 등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뭐는 필요하냐면 압류 등기는 필요해요. 치사하게 지문이 나옵니다.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설정 등기가 필요 없다는 지문은 맞아요. 등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지문은 뭐죠? X다. 설정 등기는 안 해도 되지만 뭐는 해야 돼요? 압류 등기는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부동산 공사 수급인에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과 도급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수급인인 건축업자인 을이 갑의 건물을 뭐 해줬어요? 신축을 해줬어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안 줘요. 이때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건축업자로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공사대금을 안 주면 도급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수급인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그러자라고 뭘 해줘서요? 승낙을 와줘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수급인은 저당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의미 있나요 이게? 승낙해 줄 도급인이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스토리가 자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을이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을이 뭐예요? 유치권 행사 중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컨테이너 박스 앞에다 막아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뭐죠? 현수막 걸고 그죠? 라면 갖다 컵라면 사놓고 어떻게 이제 적극 투쟁 분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갑이 찾아오겠죠. 찾아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니금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자식아 지금 내가 지금 나 망하고 자식아 너도 잘 될 것 같아 자식아라고 박박 튀기면 이때 을이 갑에게 차라리 그럴 거면 저당권을 설정해 주세요라고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갑이 보니까 유치권보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얘를 내보내고 공사를 뭐죠? 완료한 후에 팔거나 임대하는 게 뭐죠? 더 낫다고 판단된다면 유치권을 풀기하기 위해서 그러자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승낙할 수가 있고요. 승낙하고 뭐죠? 설정 등기라면 을은 뭐죠? 유치권 풀고 공사 뭐죠? 계속해가지고 팔거나 임대해가지고 갑과 을 모두가 뭐죠?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뭐가 아닌 거죠? 형성권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적으로 나오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오죠? 왜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인가요?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불리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죠? 우리는 저당권에 대해서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유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인 거예요.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소로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한다. 5죠? 왜 부정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뭐죠? 소멸되니까. 4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인데 좀 이따 볼 거고.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 그 부동산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도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 보도록 하죠.